따라비 오름. 제주는 기생화산의 왕궁입니다. 우뚝 솟은 한라산을 필두로 360여 개의 기생화산이 제주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기생화산을 오름이라고 부릅니다. 제주에는 용눈이, 아부, 백야기, 따라비, 동거미 오름 등 동부지역에 있는 오름들이 특히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도 오름의 여왕은 바로 따라비 오름입니다. 늦가을, 따라비 오름은 억새의 향연입니다. 은빛 억새와 거센 바람. 제주 가을을 만끽하기엔 따라비 오름만큼 좋은 곳도 없습니다. 간마잡길을 따라 30여 분만 걸어가다 보면 따라비 오름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름 정상에는 세찬 바람과 함께 억새들이 기분 좋게 흩날립니다. 멀리 성산 일출봉과 우두까지 보이는 풍경은 압권입니다. 따라비 바로 서쪽 대록산 바로 밑 풍력발전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비 오름은 커다란 원형 분양구 안에 다시 3개로 나눠진 분화구가 있고 6개의 작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화산이 분출한 흔적 그대로 남은 것이지요. 분화구와 봉우리를 이어놓은 팔자형 능선길이 여느 제주 오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가 봅니다. 따라비 오름은 서귀포시 표소면 가시리에 있습니다. 가시리는 조공으로 받쳐졌던 제주말을 기웠던 산마장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곳입니다. 그래서 갑마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름에 왔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찾은 데가 아부오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 그 아부오름의 그 풍경이 너무 예뻐서 오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368개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명한 데 위주로 먼저 가보자 싶어서 가을에 왔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여기서는 볼 수 없는 사방이 다 보여서 굉장히 좋았고요. 뭐 한라산이나 우도나 뭐 이런 것도 보여서 정말 좋았어요. 그 내려다보는 모습에 이렇게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햇볕에 반짝여서 되게 예뻤어요. 좋아요. 생각했던 거 이상이에요.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억새도 올라갈 때 사실 계단만 보고 올라가서 힘들었거든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뒤돌았을 때 언니! 와, 그 기분이 네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예뻤어요. 따라비 오름 주변에는 감마장길과 잣성, 조랑말 체험박물관, 그리고 행기모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감마장길은 가시리에서 따라비 오름, 잣성, 대륙산과 소록산을 잇는 20km의 길입니다. 가시리 주민들이 설립한 조랑말 체험박물관도 일품입니다. 그리고 화산이 만들어낸 용암덩어리 행기모체도 박물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행기모체는 높이 7m, 직경 18m의 거대한 암석으로 동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따라미 오름을 가보지 않고 제주의 가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말과 글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따라비에 가보셔야 합니다.